이번 시간에는 아이스픽 스핀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태까지 발리송을 펼쳤다가 닫았다가 하는 기술들을 알려드렸다면 그립을 바꿔주는 기술들, 뭐 백핸드 그립에서 베이직 그립으로, 뭐 베이직 그립에서 펜 그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술들을 알려드리기 시작할 겁니다. 첫 번째로 아이스픽 스핀이라는 기술이에요. 발리송에서 아이스픽이라는 말은 보통 발리송을 돌릴 때 핸들 한 이 정도? 피부 나사 바로 아래쪽 이쪽을 잡고 돌리잖아요. 근데 아이스픽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술들은 좀 더 아래 핸들 끝을 잡고 돌리는 기술들을 말해줍니다. 아이스픽 스핀은 세이프 핸들을 주신 베이직 그립 핸들 끝을 잡으시고요. 이 자세에서 시작을 합니다. 펼쳐주세요. 펼치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발리송을 내려주세요. 이런 식으로 지금 블레이드가 손바닥을 보고 있죠? 그런데 이 블레이드가 손가락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감아 쥐어주세요. 이렇게 지금 이 상태였죠?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감아 쥐어주시고 펼쳐주시면 끝이 나는 기술입니다. 마지막에 그 돌려주는 거를 부드럽게 하는 거를 중점으로 연습을 해보세요. 펼치고 내리면서 부드럽게 잡고 올리는 이런 식으로. 자, 다시 펼치고 내리면서 부드럽게 돌려주고 펼쳐주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금방 익힐 수 있는 기술일 겁니다.